어떤 왕이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두 번째, 누구와 더불어 하는 것이 좋고 누구와 더불어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세 번째,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 세 가지만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포고를 하여 이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적절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일정표를 만들어서 엄격하게 시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언제 하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 그때그때 요구되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아니다. 언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정하기 어려우니 평소에 현명한 사람들을 옆에 두자고 했습니다. 아니다. 바쁜 세상에 매사에 누군가에게 묻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고 어려우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기 위해 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어떤 이는 정치가다. 아니다.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다.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문이다. 아니다. 잘 싸우기 위한 전술이다. 아니다. 사람의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답변을 들은 왕은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현자를 만나기 위해 수수한 복장을 하고서 몰래 찾아갔습니다. 호위병들은 중간에 가는 길에 있으라고 하고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자는 왕을 보고는 가벼운 인사만 하고 밖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왕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의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가래질을 한 것입니다. 몹시 힘들어 보이는군요. 가래를 이리 주십시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왕은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또 세 가지 질문을 물어보았지만 현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제는 왕이 현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수 없으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자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누구일까? 왕이 뒤를 돌아보니 한 사나이가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피가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왕이 있는 곳에 오자 그는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왕은 현자와 함께 사나이의 옷을 풀어서 배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가 있는 것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자와 함께 손수건을 묶어서 상처를 싸매고 피가 먹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나이가 눈을 떠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왕이 맑은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자의 처소에 옮긴 다음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도 곧 잠이 들었습니다. 쓰러졌던 사람이 눈을 뜨고 왕을 보자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대를 모르는데 어찌 용서한단 말인가?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형제들이 당신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한 후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늘 당신이 이곳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당신이 나타나지 않아서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니 발각이 되어 이렇게 다쳤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제 목숨이 붙어있고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가장 충실한 종으로서 죽는 날까지 저와 제 자손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뜻하지 않게 원수와 화해한 것을 기뻐하며 그를 용서하고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고 시종과 의사를 보내서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왕이 가면서 현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자가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어제 만약 당신이 내가 밭을 갈 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갔다면 아마 저 사내에게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빨리 간 것을 후회했겠죠. 당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나를 도와 가래질 밭을 갈고 있는 때였고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은 나였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저 사내의 일로 말하자면 가장 적당한 시기는 그를 치료해 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화해는커녕 그는 언제든 당신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 사내였고 중요한 일은 당신이 해준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장 적당한 시기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인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일은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세 가지 의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이고 이런 분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이런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불립니다. 하루는 성경을 많이 아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고 물으셨고 이 율법사는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유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고 그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비를 베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30절에 보면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다고 했습니다. 강도들이 지금 그 사람의 가진 것을 전부 빼앗아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7장 10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72편 13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싫어하거나 원수된 사람에게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잠언 25장 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사실 강도 만난 유대인과 이를 구해준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고 상종하기도 싫어했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은 구해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는 자신의 민족을 무시하고 싫어했던 유대인을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의 입장이었지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된 사람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과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거반 죽게 된 상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거동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고 약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하면 너에게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불편하고 나약한 사람을 초청하면 그들은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나중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먼저 물질로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당신은 기름과 포도주가 값비싼 물건이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의약품으로도 귀하게 사용되었던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도 맞는 사람을 위해 선뜻 내어준 것입니다. 자비, 긍휼에는 물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비, 긍휼을 베풀 때에는 물질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슈바이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의사, 음악가, 철학자, 신학자, 목사였습니다. 그는 교수직을 뒤로 하고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가서 치료했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아름답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일생 사랑, 자비,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봉사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보다 크고 힘도 세어 보이는 아이 게으르게 닐쉘른과 씨름을 하다가 그 아이를 이겼습니다. 이에 밑에 깔린 그 친구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예, 나도 너같이 일주일에 두 번씩 고기를 먹으면 너만큼 기운이 난단다. 예, 이렇게 말했을 때 슈바이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그들과 같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깃국을 잘 먹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좋은 모자를 사준다고 하여도 좋은 것보다는 동네 아이들이 주로 쓰고 있는 그 모자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후에 아프리카로 가서 일평생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지 오랜 후 어떤 목사님이 슈바이처가 살던 곳에 찾아가 그곳 주민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가 살았을 때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이웃이 많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은 누가 시켜서 강도 맞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자비나 긍휼은 마음에서 나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로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자비를 베푸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맞는 사람의 치료를 잘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자신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고 돌보아 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꾸어주는 것과 같으며 이 선행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고 하였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비와 긍휼과 같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 우리 후손에게도 축복이 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기서 의인이란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 긍휼을 베푸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므비보셋이 나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자비, 긍휼을 베풀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죽을 고비에서 구해주었습니다.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자 다윗이 왕에 오른 다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보호해 주어 궁중에 살게 하고 할아버지 사울왕의 재산도 돌려받게 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다윗왕으로부터 자비, 긍휼, 사랑의 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병상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병을 치유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부터 보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비, 긍휼을 베푸면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고 하시면서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